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휴가 어제 복귀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네. 지금 일요일이고요. 토요일 날 원래는 이제 일주일 정도 쉬려고 했었는데 네, 휴가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이제 24일 날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 더 연장이 돼서 대략 한 10일 정도 쉰것 같아요. 제가 미쳤죠. 예,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와가지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예, 제가 글쎄요, 뭐 저도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제 이런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이런 거 조립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조립 의뢰가 들어오긴 했는데, 처음 보는 케이스예요. 처음 보는 케이스. 프랙탈 디자인인가? 네? 이거 거꾸로 돼 있는데 프랙탈 디자인 케이스하고 요거 아수스. 네, 이거 뭐 작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픽 카드는 개인어드 거, 네, 2080 Ti 11기가짜리. 네, 요거랑 아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크라켄 X7이, 예, 요거. 순행. 요거랑. 그리고, 막시무스 X, 에이펙스? 아무튼 굉장히 비싼 놈이야. 요것도 뭐한 3, 40만 원 하겠죠? 제가 가격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요거를 이제 교체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요거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체 자체는 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분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땐 고수 삘이 나셨거든요? 근데 뭐 저한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수 삘이 나셨어요. 왜냐면 뚜따도 하셨어요, 뚜따. 본인이 직접 뚜따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뚜따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뭐였더라? CPU가 i7 8700K. 예, 뚜따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놈인데, 아무튼 상당히 부담스러운 놈입니다. 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날이 예, 올지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왔네요. 아무튼 요거를 제가 조립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하고 요거는 제가 영상 보니까 뭐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요걸 한번 작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랙탈 디자인 이 케이스는 솔직히 저도 처음 봐요. 네. 네, 프랙탈 디자인 요 상당히 케이스도 무겁고, 네, 그런데 이 먼지 빼는 것도, 이게 밑에 보니까 먼지도 있더라. 이런 것도 이거 빼는 거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빼더라? 이렇게. 아씨.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싹 빠지고. 네,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먼지 한번 털어주고. 네,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이 될 거고. 공랭이 뭐 다른 거는. 어이구! 상당히 무겁습니다, 케이스도.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이 크라켄 X7이. 예, 네, 요 놈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는 놈이에요, 처음 보는 놈. 예, 네, 처음 보는 놈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고 잘 해야겠죠? 예. 네. 그 이제 요 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이라고.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 가게 이런, 저희 같이 조그만 가게, 저, 가게 상당히 조그만 가게예요. 이런 조그만 가게에서 이런 거 만지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 만져봤겠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잘할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해요. 영상은 제가 좀 찾아서 보긴 했는데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다고요. 동맹은, 아 저기 순행은 처음이라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네,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 요 쿨러 3개 있고, 요거는 뭐 가이드.
있겠죠? 네, 이건 뭐 USB나 이런 거, 뭐 파워 전원선 있고. 그냥 생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 상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야 좀 이쁘겠더라고요. 뒤로 달아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달아드릴 거고. 이거 써멀도 이게 기존에 있는 써멀 제가 지우고 이 손님께서 이제 곰 써멀을 가져오셨어요. 이제 이거 곰 써멀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릴 거고. 요거 쿨러는 이렇게 3열로 쿨러 방향이 이게 맞나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거꾸로, 요게 요쪽이 아니고 요쪽 빨아들이는 쪽 맞죠? 빨아들이는 쪽 요쪽이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렇죠? 요거를 끼고 중간에 끼고 이렇게 맞겠죠? 마시모스 비싼 보드. 아 요거 하기 전에 아무튼 요거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여기에 SSD가 숨겨져 있대요. M2 SSD도 빼줘야겠죠? M2 SSD도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 것도 뭐 Z370 아주 좋은 보드인데 네, 이것도 네, 이 안에 M2 SSD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리를 해서 이 안에 들어있네요. 960 에보.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로 옮겨 심을 요 막시무스 X 에이펙스. 네, 이거 고객이 직접 뚜따 하신 거예요. 뚜따. 아, 잠깐 보여드릴까? 뚜따. 아, 무서운데 이거. 뚜따를 직접 하셨어요,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 이게 아예 안 할래. 무서워. 요거 직접 다 하셨어요. 뚜따 다 하시고 이 안에 써멀 작업까지 다 하셔가지고 가져오신 거라서 네, 제가 뭐 따로 뭐 할 건 없고요.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거 960 에보 요거를 M2를 이 M2는 어디 들어가 있냐, 어디 들어가는 거냐, 막시무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M2 SSD 한참 찾았어요. 20분 동안 찾았는데 바보같이도 예, 여기 슬롯 있죠? DIM2 예, 여기에다가 다는 거더라고요. 여기다가 예, DIM2 여기다가 SSD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비싼 걸 조립해봤어야지 제가 알죠, 그죠? 아 참 쑥스럽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뒤에 네, 여기다가 다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 크라켄 요거는 요것도 요거는 뭐냐, 스탠드 오프는 요 스탠드 오프 크라켄 X 이렇게 해서 보드는 제가 설치했어요. 따로 찍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잘 안 맞아서 좀 낑낑 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일단 다 됐습니다. 보드는 다 꼈고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한번 달아볼까요? 늘어라. 네, 좋네요.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크라켄 X7이하고 이 프락탈 디자인 이 모델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를 지금 다 드러냈어요, 지금 현재. 요 앞에를 지금 다 드러내가지고 왜 드러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를 다 왜 드러냈냐면
저도 이렇게 큰 작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비 좀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빡세 지금. 아파트 다 드러내가지고, 원래 여기 이제 하드 베이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 지금 이 아수스 막시무스 X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 램, 요 램이 또 그리고 일반 램이 아니에요. 램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SSD 이렇게 꽂잖아요. 이 높이가 이 우회하고 높이 때문에 이 크라켄 X7이 쿨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지금 이 가이드 아까 가이드 어디 갔어? 아, 이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 요 가이드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가이드가 이 상단 구멍을 여기를 막아 버리기 때문에 이 크라켄 X7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열이 이렇게 4열이 있는데, 요맨 끝으로 이렇게 여기랑, 아이고 잠깐만, 요 원래 이제 여기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 높이 때문에. 응? 이 높이 램하고 요 SSD 높이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달아야 되는데, 요렇게 달래면 원래 이 프락틀 디자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제거해주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아, 나 참. 네, 그래서 워터블럭은 요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블록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참 힘드네요. 일단 조립은 요 쿨러는 조립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는 이게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요 방향이 있더라고요. 방향이 요거 굵은 쪽이 이제 그 보드 뒤에 브라켓이 들어가는 거고, 이 얇은 쪽이 이 앞에 이 조이는 그 나사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꽂으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80 Ti RTX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미개봉이고요. 아, 되게 힘드네요. 이거 빡세네.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팬이 3개고, 팬이 요 뒤에 게 크고, 가운데 거는 조그마하고, 요 앞에랑 뒤에랑은 똑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건좀 작네요. 네, 근데 상당히 방열판도 두껍고, 와, 상당합니다. 요거, 게인어드 거. 네, 요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근데 상당히 무거워요. 이거 지지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지대는 뭐 따로 사오진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지대를 세워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는 조립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2시간 반 정도. 아무튼 완성이 됐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펼쳐봤어요. 처음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쑥스럽지만 이렇게 처음 조립해봤어요. 네. 처음 조립해봐가지고 저 나름대로 뿌듯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이렇게 한, 멋지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살짝 테스트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부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요거 막시무스 S 에이펙스, 네, 요거랑 뭐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보드. 그다음에 크라켄 X7이, 그리고 게인오드 RTX 2080 Ti. 아, 그리고 이 프락탈 프락 뭐 프락 뭐야 이게 뭐 프락탈 디자인인가, 뭐이 케이스가 참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놈이긴 한데, 아, 그리고 이거 그 전에 그래픽 카드 좀 무겁다. 이거 지지대 하나 놨으면 좋겠네요. 제가 나무젓가락 지지대 하나 만들어 드렸으면 좋기는 한데, 제가 지금 현재 나무젓가락은 없고 손님한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무게가 상당히, 2080 같은 경우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예, 요거는 그 지지대 하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프랙탈 디자인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요 크라켄 X7이
요거를 달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원래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예, 이게 3.5인치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드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이 가이드들이 원래 있는데 이걸 다 빼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크라켄 X7이던 여기 안에 보면 빨갛게, 아유, 뭐 빨갛냐, 뭐 정육점이야? 아무튼 여기 램 있죠? 램하고 요 SSD 끼는 요거가 아무튼 안 맞아요. 요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크기 위치가, 아, 크기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꼽는 위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거한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지금 크라켄 X7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이제 달려고 이렇게 달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램하고 저거 뭐냐 그 SSD, M2 SSD 슬롯 꽂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꽂으시면 안 되고 한칸 밑으로 꽂아야 되고, 하드도 그래서 임시적으로 제가 요 밑에다가 상판에 원래 여기다 꽂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 고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드렸고, 아무튼 뭐, 깔끔하게 조립은 됐고, 예, 네,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크라켄 X72에다 이 프락타일 디자인 요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상황은, 요런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켜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네, 조립은 뭐 깔끔하게 잘 됐고요. 네, 화면 나오시죠? 화면 나오죠? 네, 요거로 뭐 RGB 뭐 이런 거 조정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 네, 윈도우도 이건 그전 손님께서 이제 그 윈도우도 본인이 직접 설치해 놓고 한 거라서 지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네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컴퓨터 하나 갖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쿨러도 잘 돌고 있고. 아, 오늘 참 처음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조립은 다 끝났고요. 손님한테 얘기하고 다 됐다고 찾아가라고 말씀드리고, 공인비 두둑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 허리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